안녕하세요. 모토 PD 정원주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귀여운 전기 아기 사자 푸조 208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조 208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이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컨셉트가 적용된 208은 2020 유럽 올해 차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푸조 208에서는 제가 젊은 전기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아기 전기사자 정도 되겠죠. 저희가 아기사자 영상을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 푸조 208도 그런 깜찍함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한 LED 중앙주행 등은 헤드램프에서 범퍼 하단부까지 수직으로 쭉 내려오고요. 리어램프도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풀 LED 3D 리어램프를 적용했습니다. 거기다 이 라이언 엠블럼까지 정말 여기저기 아기 사자 기운을 잘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208은 전기차 전용의 푸조 라이언 엠블럼, 그리고 바디 컬러와 동일한 컬러의 프론트 그릴, 또 이 모노그램을 배치해 전기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더 길어지고 더 넓어졌지만 높이는 낮아졌습니다. 그 결과 컴팩트 모델이지만 다부진 와이드 앤 로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쪽에 프론트 그릴을 키운 것도 차체를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GT 라인 같은 경우는 17인치 알로이 휠이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실내는 최신 아이코핏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컴팩트한 크기의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은 디자인뿐 아니라 조작성도 좋습니다. 또 그 너머로 보이는 3D 클러스터는 주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각각의 레이어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상도 상당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여기 보면은 방향 지시등이나 이제 비상등을 키면 이쪽에 표시가 되고요. 하프 레더 시트,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들을 따로 담은 이 토글 스위치는 디자인뿐 아니라 이렇게 조작하는 촉감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안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터치 스크린은 크기가 7인치라 약간 작긴 하지만 그래도 클러스터와 수평적으로 이루어져 이렇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매력적인 컬러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디자인이란 장점을 하나 얘기했으니 단점도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시트 자체는 뭐 통풍이나 기능도 없고요. 뭐 그건 그러려니 해도 시트의 조작 자체가 전부 수동입니다. 확실히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사양은 아니죠. 그리고 시트의 각도 조절은 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손이 들어가기도 조금 쉽지가 않고요. 물론 혼자서만 이 차량을 운영한다면 시트 자세를 한번 고정시켜 놓고 별거 없을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주행하다가 잠깐 쉴 때 의자를 뒤로 젖히고 싶을 때는 상당히 좀 번거롭겠어요. 자, 주행에 앞서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1열 시트를 비플러에 맞춘 상태에서 앉으면은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물론 여유롭진 않지만 그렇게 꽉 조이듯이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성인 2명 정도 앉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3명이 앉으면 상당히 좀 비좁겠죠. 그리고 이어 시트 쪽에는 뭐 히팅 시트 기능이나 또 여기 송풍 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래에는 충전 단자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따로 없고요. 다행히 시트는 이렇게 폴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트렁크는 물론 전동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면, 이거 저희 촬영 짐들이 있는데 일단 이것 좀 치우고요. 여기는 이런 뭐 소켓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약간의 이제 추가 수납 공간, 그리고 이렇게 폴딩했을 때 이 정도 공간이 제공됩니다. 자, 이제 푸조 208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PSA 그룹의 차세대 모듈러 플랫폼 CMP의 전기차 버전인 ECM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징은 차체 강성은 높이면서도 무게는 줄였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고 출력 136마력, 제트토크 26.5를 발휘하는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주행 모드는 표준, 스포츠, 절전을 여기 버튼을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를 뒤에서 한 번 더 내리면 회생 제동을 강화하는 제동 모드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 푸조 E208의 두 번째 매력을 체감할 수가 있는데요. 136마력, 26.5의 토크가 그리 인상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깔리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기 때문에 컴팩트한 몸집에도 이렇게 역동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선사합니다. 전기를 아끼려면 얌전히 타야 되는데 은근히 몰아붙이는 재미가 있는 차량입니다. 타이어도 미쉐린 프라이머시 4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친환경 차에서 보통 에코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선택이죠. 서스펜션은 전륜의 맥퍼슨 스트럿, 후륜의 파나르로드 토션빔 세팅인데요. 토션빔 세팅을 잘하는 PSA 그룹답게 이런 승차감뿐만 아니라 주행성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아니 상당히 좋은 수준의 이런 운동 성능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도 단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상대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 주행 가는 거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수치로 300 언더 244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확실히 경쟁사 대비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이 차량을 주로 장거리 이동용이 아닌 시티 커뮤터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주변에 충전 환경이 좋다면 아쉬움은 덜하겠죠. 충전의 경우 100kW 급속 충전기로 30분 만에 약 80% 충전이 가능하고요. 공인 전비도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데요.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전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봐서 이런 공식 수치는 참조용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장점으로 넘어온다면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이 푸조 E208에서도 아낌없이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작동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단지 탑재를 했다 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매끄럽고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선 도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만한 굽은 길도 매끄럽게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죠. 스티어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여기에 오토 하이빔 어시스트와 사각지대 경고를 알려주는 액티브 블라이드 스팟 모니터링 기능은 GT라인에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트림 기본으로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제한속도 표시,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한속도가 변경된 도로가 꽤 많은데요.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한 제한속도를 이렇게 클러스터에 표시해주는 기능도 은근히 편하네요. 네이버시아에는 귀엽지만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도 숨기고 있던 푸조의 아기 전기사자 E208과 함께 달려봤습니다. 알리르 트림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적용 시 2,00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엔트리 전기차인 점도 E208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 속에서 푸조의 E208이 어떠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피디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략적인 이제 시승 영상 촬영은 거의 다 끝났고요. 네, 돌아가는 길에 또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수치적인 거, 숫자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최고 출력, 최애토크라든지 연비라든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짧은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약점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 밖에 좀 또 다양한 매력들을 품고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저나 저희 촬영 기자님이나 마찬가지로 꼽은 디자인. 컬러감이 정말 잘 묻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런 색채감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이런 디테일적인 디자인들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런 클러스터 안쪽뿐만 아니라 이 바깥쪽에 이런 테두리, 그리고 센터피시와 크기는 차량 자체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좋게 또 작아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토그 스위치도 확실히 이런 부분이
좀 차량을 소유하면서 만족감을 주는 요소일 것 같고요. 더블 플랫 스티어링 휠도 이게 은근히 조작성이 괜찮아요. 이게 좀 위치적인 거나 크기가 작아가지고 처음에 어색할 수가 있는데 금세 적응되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또 이 센터 패시안 스크린도 약간 운전자 중심으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드는 게 군데군데 이런 녹색 스티치라든지 파란색 뭐 이런 포인트들을 꽤 잘 뒀어요. 이런 것도 진짜 카본은 아니지만 이렇게 카본 룩으로 상당히 좀 차급 대비 좀 고급스럽게 잘 했는데 확실히 시트 수동 조절이 그것도 약간 아쉽죠. 근데 진짜 뭐 차량에 운전자가 혼자라면은 시트 크게 바꾸리 없으면 뭐 크게 번거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근데 무건 씨 뒤에 2열 승차감은 어때요? 네, 2열 승차감이요? 네. 2열 승차감은 각도가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시트에 대한 착자감이랑 그리고 헤드 조절하는 거는 완전 편한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뒤에 앉은 우리 차량 기자님한테 2열 승차감을 물어보니까 2열에서의 이제 움직임이나 뭐 착자감은 나쁘지 않은데 시트의 등받이 각도가 약간 좀 서 있는 게 살짝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디자인의 승리다. 이런 거 정말 디자인 정말 잘했다.